태고종제 15대 중앙종회가 후반기를 맞으며 안정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방 종무원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면서 종단 미래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태고종 중앙종회가 어제 서울 사간동 전통문화전선관 대회의실에서 재적 의원 59명 중 36명이 출석해 제145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제15대 종회 후반기를 맞으며 안정가도를 달리고 있는 중앙종회는 지방교구와의 소통을 강화해 새로운 종단 미래의 토대를 만들어가자며 종회의원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종단이 서로 화합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종단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러한 종회가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어느덧 일상이 되어버린 코로나가 되었습니다. 긴 어두움의 길목도 그 끝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믿으면서 종단사회에 성공한 제15대 중앙종회가 될 수 있도록. 중앙종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지난해 4월 사회부장 서리로 임명된 현담스님의 사회부장 임명 동의안과 공석이 된 호법위원 내석의 송원, 해학, 대호, 무종스님 등 4명의 임명 동의안을 상정 의결했습니다. 법진, 철호, 정호스님 등 초심위원 임명 보고와 지만스님 등 법규위원 임명 보고에 이어 2021년도 종단 종무행정 감사와 종단 결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총무원 사회부장 임명 동의안은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호법위원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붙여 무난하게 처리한 중앙종회는 약 2시간 만에 상정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폐회했습니다. 총무원장 호명스님은 임기 전반기에는 아쉬움도 없지 않았지만 1년여 남은 기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종단과 집행부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종무 정책과 종무 방향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 많은 성원과 지지를 바랍니다. 우리 제27대 집행부 역시 처음 출발할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올해도 최선을 다해 건강한 종단 발전과 안정을 위해.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중앙종회와 총무원 집행부가 종단 사태를 딛고 안정을 되찾으면서 새로운 역사와 함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